지역 사회공헌 활동을 활발히 펼치는 제주 장항공장에서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. 지난 3일 임직원 30여 명은 사업장 인근 독거노인, 소년소녀 가장, 조손가정, 그리고 모자원, 장애우 시설, 방과 후 학습센터에 직접 방문해 김장김치 90통, 라면 60박스, 지역에서 생산된 쌀 60포대를 전달했습니다. 장항공장 박명식 공장장은 한솔 가족의 정성을 가득 담은 김장김치가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지역기업의 역할을 지속 전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그러나 우리가 좀씩 나눈다면 더욱더 힘이 되고 올겨울 좀 따뜻한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행사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. 코로나19로 인해 직원 참석 없이 지원금 전달로 이루어진 이번 나눔 행사. 총 19가구에서 연탄 및 난방요금을 지원받았습니다. 장항공장의 나눔 행사로 마음만은 따뜻해지는 소식이었습니다.